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시간입니다. 국내 주식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거래됩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미국 시장 기준으로 밤부터 새벽까지 거래되므로 시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환율의 영향을 봐야 합니다. 해외 주식은 원화가 아닌 외국 통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른 수익률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정보 접근성입니다. 국내 주식은 한국어로 제공되는 뉴스와 분석 자료가 많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해외 주식은 외국 언어의 정보를 번역하거나 더 많은 노력을 들여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차이입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보다 거래 수수료와 세금이 더 높을 수 있어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비교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